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마음에 큰 박수를 하나님께 내십니다. 살아계시나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결한 신부의 세대를 향하여 출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향하여 올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고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앞에 나온 우리 10대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사역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지어다. 오늘 이 앞에 발걸음을 거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증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신부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깨뜨릴 옥합은 내게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나의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모두 다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를 향하여 나아갈 지어다. 주님, 제가 주님께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 보았다는 것보다는 고통의 눈물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주님을 참 슬프게 했습니다. 그분들만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백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몸마저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트릴 옷값도 향기도 없다. 부르심을 받고 실패해요.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역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지만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깨트릴 옷감이 내게 없고 주님께 드릴 향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의도의 광장에 청소년들, 10대들, 어린 자녀들 무엇보다도 20대, 30대 오늘 여기 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30대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10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주님 제가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이것이 여러분의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임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곳에 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깨트려졌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다 망가지고 부서진 이 모습, 주님이 오늘 그 조각조각 하나를 다 모아다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오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서서 주를 향하여 결정하는 마음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정입니다. 오늘 이런 결정을 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 몸입니다. 더 이상 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드릴 수 있도록 이 몸을 정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 몸, 먼저 하나님 앞에 깨뜨릴 욕함은 내게 없지만 신실하게 살겠고 이제 진실하게 살겠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 오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 한 번만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십시오.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두 손을 여러분 앞으로 다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고 이 손 위에 주님의 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되는 많은 무거운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되는 하나님,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삶을 회복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일 때문에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이제 주저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너무나 곤고했던 모든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한 번만을 사랑하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연약한 것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다 내려놓겠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 영혼들은 하나님, 이 모든 무겁고 힘든 것, 나의 힘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 주님 다 제거해 주십시오. 높이 높이 하나님께 이제 이거 다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방해되었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묶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를 향하여 높이 높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순간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셔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주께로 올라가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주를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